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첫 번째 위치가 A3셀입니다. A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모의고사 폴더 안에서요. 사업평가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의 사업평가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사업명 더블클릭, 4번 더블클릭, 그 다음 부서, 그다음 직위, 입사일,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까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에서는 부서를 선택하시고요. 부서가 사무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콜 같습니까? 사무처 또는 같습니까? 다시 이콜 선택하시고요. 관리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고 두 번째 입사일을 선택하셔서요. 연월일이 이제 2014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작거나 같다를 선택하시고요. 2014년 12월 31일이라고 31일 입력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정렬 순서입니다. 입사일을 먼저 선택하셔서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가져와져 있고요. 문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 도구의 디자인 탭 안쪽에 가져온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데이터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별 점수 선택하시고 조건은 직위가 과장이고 선택한다. E3과 E4를 컨트롤 키 눌러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D19셀에다가 조건을 작성한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다른 위치에다가 작성을 하십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위가 가장이면서 총점을 선택하는데 J3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직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300점 이상인 어디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는데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해야 둘 다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4번과 사업명과 부서와 정보와 능력과 엑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인터넷 필드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B23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추출할 필드명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J17의 데이터를 가지고 B19부터 C20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4번부터 인터넷까지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현재 작성된 시트, 직위별 점수 시트에서요. B4부터 J17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직위가 대리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equal and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직위가 입력된 E4셀을 클릭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2열에 4, 5, 6, 7 행에 미친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달러 이 숫자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지기가 대리이고 대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총점을 선택합니다. 제2사세를 클릭하되 F4, F4 눌러서 달러 제2 숫자 4로 바꿔주시고 총점이 300점 이상,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습니다. 지기가 대리이고 총점이 3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서식 클릭하시고요. 긁고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색은 빨강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에서 빨강. 자, 굵은 기울인 꼴에 긁고 색깔을 빨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J4부터 J17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보호에 가시면 잠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숨김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는 이제 수식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쪽에 가면 검토란 탭이 있습니다. 검토를 클릭하셔서 변경 내용에 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시트 보호에 가서 문제 봤더니 잠긴 셀 선택은 허용할 거고요. 잠기지 않은 셀도 선택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암호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 넣지 않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의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할 대상의 구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구조의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창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와 능력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사에 있는 영역을 참조해서 각 부서별 정보와 능력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가로 다시 한번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의 부서 B14부터 B38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부서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홍보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 다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굳이 B3의 B열을 고정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정보와 능력에서 해당된 부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정보와 능력의 데이터 E14부터 E38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표사의 영역을 참조해서 각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um과 if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if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부서가 있는 B14부터 B38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절대 참조 앞에 B열에 있는 홍보팀과 같습니까? 라고 B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넣어서 만족한 데이터의 1만 추출이 되면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sum에 대한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평균 점수입니다. 제14부터 제38 영역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겁니다. 함수는 sum product와 if와 is error와 value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우선요, 평균 점수는 정보화 능력 점수 곱하기 40%, 엑셀 곱하기 30%, 파워포인트 곱하기 20%, 인터넷 곱하기 10%라고 각각의 값을 곱해가지고 합한 값을 활용하실 겁니다. 이 함수가 sum product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equal sum product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범위는 정보화 능력부터 인터넷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 E14부터 H14를 선택하시고 쉼표. 두 번째는 각각의 곱할 가중치 값이 있는 C10부터 F10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입력한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평균 점수라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복사했을 때 정상적으로 구해지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문제에서요. 평균 점수는 각 과목의 성적의 가정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근데 과목별 가중치는 표 2 영역을 참조하셨고요. 단, 출석 현황이 문자로 입력된 경우, 이렇게 결석 없음이라고 문자로 입력된 경우는 평균 점수를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46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출석 현황에 숫자가 입력되는 경우는 평균 점수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거고요. 한번 직접 한번 작성해 볼까요? J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지금 현재 값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는 경우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기 if if 문제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is error 만약에 에러 값이 있다. 주어진 함수를 다 사용해야 되니까 value 함수. 바로 왼쪽에 있는 출석 현황의 데이터가 문자라면 텍스트라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럴 경우는 0을 뺄 거고요. 문자니까 결석 없으니까 0을 뺄 거고요. 만약에 숫자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10을 빼겠습니다. 라고 1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아래쪽으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 sum product 함수는 각각의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곱했고요. 두 번째 이 마이너스하는 값은요. 문제에 제시된 세 개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빼야 돼서 이렇게 if와 is error와 valu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네 번째, 최대값을 구하는 맥스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 영역을 참조하여 정보화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성적 중 부서별, 직위별 최고 성적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맥스 함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입력하시고요. 부서가 입력된 B14부터 B3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홍보팀과 같습니까? F4 눌러서 F열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열만을 고정시키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직위가 입력된 데이터 D14부터 D38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4온과 같습니까? F4 눌러서 이 행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곱하기. 저희는 문제에서 정보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성적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범위는 정보화 능력부터 인터넷까지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E14부터 H38까지 선택하시고요. 이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셔서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ublic function fn 평가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직위 정보화 능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안쪽에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실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직위가 사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 직위가 사원이고 그리고 정보화 능력이 and 정보화 능력이 80점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고 and 정보화 능력이 80점 이상이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를 한번 묶어서 처리해 볼까요? 첫 번째 조건 뭐뭐이고 라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R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직위가 대리이고 and 그 다음에 정보화 능력이 85 이상이면 정보화 능력이 크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then 저희는 FM 평가에다가 우수 사원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평가에다가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조건을 쭉 나열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K14셀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FN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직위 D14 선택하시고 정보화 능력 E14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우수 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성적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범위가 깜빡깜빡하는데 범위를 수정할 필요는 없으시니까 이 범위 그대로 두시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직위가 J2셀에 있는데 보고서 필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필터를 기준으로 아래로 두 개 행을 내려와서 J4셀이 실제 데이터 영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J4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직위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데이터에는 정보와 능력 선택하고 값에다가 그 다음 엑셀을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파워포인트를 선택하셔서 값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문제 피벗 테이블 두 번째에서 표준 편차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옵션 탭에 가시면 계산이라는 곳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추가할 필드 이름을 표준 편차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하실 거니까 수식에다가 stdev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정보화 능력 더블클릭 쉼표, 두 번째 엑셀 더블클릭 쉼표, 파워포인트 쉼표, 인터넷까지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요. 이제 표준편차라는 이름으로 정보화 능력부터 인터넷까지의 값을 가지고 표준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도 작성하셨습니다. 추가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화면에 표준편차라는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엑셀 값들에 대해서 값 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정보화 능력에서 문제를 봤더니 값 필드 설정 바꾸기 전에 하실 작업도 있네요. 문제 봤더니 평균이 구해져 있는데 저는 지금 그냥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구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K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에 그 다음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2로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평균 정보화 능력으로 바뀌었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합계 엑셀에서 값필드 설정 선택하시고 평균을 선택한 다음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선택하시고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숫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값필드 설정에 표준편차도 작업을 하는데 표준편차는 그냥 합계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그 다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의 세 번째 작업까지 하셨고요.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선택하는데 밝게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24 클릭하시고 옵션에 오셔서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 열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셨을 때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벗 테이블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서요. 현재 기록 중인 매크로가 없습니다. 새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는 도구, 매크로 기록이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IO셀에다가 평균값을 구하는데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O셀에다가 equal sum product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정보화 능력부터 인터넷 범위 정하시고 심표 위쪽에 있는 가중치값 선택하시고 절대참조 가중치는 각각의 셀에 동일하게 값을 곱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sum product 가로 닫고 엔터 그럼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이 값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래로 드래그 하셔갖고 I26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평균값을 다 구하셨다면 현재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위치는 K4부터 L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평균에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우선 글꼴부터 바꿀까요? 굴림 가셔서 글꼴에서 굴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15, 직접 1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 홈에 가셔서 굴림에 15라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려면 현재 왼쪽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2010에서는 왼쪽 맞춤이 되어 있으면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갖고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텍스트 입력한 거에 대해서 매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서 기록하셨던 평균이란 매크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매크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평균값을 한번 지어보시고요. 클릭하면 평균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차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행렬 전환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정보화 능력 해당한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계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합계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엑셀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붉은색의 엑셀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선형 추세선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고요. 분석에 가시면 추세선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선형 추세선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입력되어 있는 기획실, 정보화, 평가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5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오각형을 삽입해서 그림과 같이 제목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형에 가시면 우리 오각형이 여기 있네요. 블록 화살표에 가서 오각형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블록 화살표에 가서 오각형을 선택하시고요. 기획실 정보와 평가 부분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죠. 네, 그림 뒤쪽에 있는 텍스트가 보일 수 있도록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합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시된 도형까지 삽입하셨고 또 차트의 그림과 비교하셔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성적 조회를 클릭합니다. 성적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점수 조회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 도구에 가셔갖고요.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점수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 클릭합니다. 점수 조회를 클릭하면 저희는 점수 조회 폼이라고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왼쪽에서 프로젝트의 탐색기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선은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저희는 CMB 사업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연결하실 데이터는 A3부터 A8까지 연결합니다. 첫 번째 프로시저 내용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성적 조회 시트를 활성화 화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조회 시트를 왼쪽에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워크시트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A1셀에다가 평가 성적이 입력됐으면 합니다라고 equal 평가 성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내용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점수 조회 폼에서 우리 창을 한번 잠깐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드도 끝내고요. 점수 조회 폼을 점수 조회를 클릭하면 점수 조회 폼이 나왔고요. 사업명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4번과 평가 점수가 표시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4번은 비열에 있으니까 두 번째 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열. 그 다음에 채변기란 이름이 첫 번째 데이터인데 채변기 첫 번째 데이터는 A3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A3셀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을 한번 닫으시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그 다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CMD 조회 버튼에서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해서요. CMB 사업명을 제가 사용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면 몇 번째 있는지를 기억할 숫자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리스트 인덱스. 예. 사업명의 선보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면 잠깐 창을 닫아볼까요? 선택하면 첫 번째 사업 채변기는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김이라는 1번, 채일목은 2번.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됐는데 저희는 삼행에서 데이터를 채변기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다 표시해야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0이라는 값이 구해졌지만 저희는 삼행에 가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3을 합니다. 셀즈 반대로 우리 조회하는 거니까 txt 4번은 셀즈 row, 비열이 있었죠? 콤마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txt 평가 점수는 sales iRow,3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업명에서 콤보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됐는데 거기다 3이라는 값을 도하면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한 행의 위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3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플러스 3을 하면 네 번째 행에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죠. 행의 값을 기억한 iRow라는 변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다른 한글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iRow라는 변수를 임의로 만들었고요. 우리 콤보 사용자 정의 폼에 4번에다가 표시할 거예요.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름은 txt 4번, 평가 점수는 txt 평가 점수라는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이 각각의 이 컨트롤의 셀즈,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두 번째 열, 비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컨트롤에다 표시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행에다가 세 번째 열, C열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txt 평가 점수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회 작업을 하셨고요. 한 가지 더 문제에서요. 평가 점수가 85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txt 평가 점수가요. 조금 전에 찾아다가 표시한 값이요. 크거나 같다 85보다 그렇다면 then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뭐라고 띄울 거냐면 사업명을 가져다가 CMB 위쪽에 사업명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누구는 우수 사원입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입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하시고요. 문자고요. 그리고 나서 AND IF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 구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상자까지 작업을 하셨고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점수 조회 클릭하시고 사업명 첫 번째 선택하고 조회하면 평가 점수가 안 나왔네요. 평균 점수인데 제가 평가 점수라고 계속 얘기했나 봐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평가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한번 다시 닫고요. 클릭해서 첫 번째 채변기 선택하고 조회했더니 4번 찾아다가 표시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의 0에다가 플러스 3하니까 3행에 가서 두 번째
4번, 세 번째 열. 평균 점수를 가져다 표시했고요. 85점 이상인 게 김이라는 선택하고 조회 버튼 눌렀더니 4번과 평균 점수 나왔고요. 85점 이상이니까 우수 사원입니다라는 메시지 상자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